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패션과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정말 얕은 패션과 건축의 지식. 그러니까 어디 가서 최소 예약이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를 위한 책들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들인데요. 요렇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책은 미니 스커트는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 느낌이 딱 오시죠? 의복사입니다. 역사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의 의복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만화입니다. 코코 샤넬이죠. 그 샤넬의 비중이 좀 크고요. 왜냐하면 의복사를 정말 큰 획을 그었죠. 독일 스파이 혐의만 아니었으면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 하여튼 뭐 사랑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여성의 의복을 들어서 만화로 쉽고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건 이제 좀더 두꺼운 책이나 그런 류의 이제 역사서를 사봐야겠죠. 그래서 아이들 입문용으로 특히 여자아이들 치마나 이렇게 옷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남자애들 입어도 되고요. 그림도 예쁘고 옷들도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서 보기 좋고요. 요건 정말 입문용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요겁니다. 건축의 탄생, 패션 탄생, 아이고 무거워, 아이콘의 탄생입니다. 잠깐 요건 놔두고요. 요두 번만 볼게요. 아이콘의 탄생과 패션 탄생인데, 패션이 탄생했고 그 패션의 뮤즈라 그러죠. 그런 분들의 내용입니다. 켈리백이라던가 아니면은 지방시가 좋아했던 오드리 헵번이라던가, 그러니까 각별로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요 패션에. 그래서 요런 두 권의 내용을 읽으면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무슨 상표가 나오면 아뭐 그렇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림이 아까 그 책보다 훨씬 예뻐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렇게 디테일 있게, 오, 몬드리안 느낌이 나죠. 실제로 화가들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몬드리안 룩이라고 하는데, 입생 로랑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약간 보이시한 옷부터 시작해서 히피 같은 느낌의 옷들, 그리고 다양한 옷들, 남자 톰포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책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독서 노트에. 여기 보면 에르메스가 나오는데, 에르메스 저는 이렇게 정말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몇 달이 건너본 되게 잘 사시는 분인데, 그분 딸이 승마를 한대요. 근데 승마 대회를 나가면 부스가 차려진대. 에르메스 부스가 차려진대요. 그래서 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에르메스가 마구라고 하죠. 그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승마대회나 이런 데 보면 에르메스 마구 용품을 파는 부스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에르메스 체인이나 고리, 디자인, 특징 같은 것들이 대부분 마구와 관련이 돼 있고, 에르메스가 가방에 처음으로 지퍼를 달았다고 하고요. 2차 대전에 이제 종이 상자가 부족한데, 인기 있는 색상은 더 부족하고요. 제일 인기 없는 게 오렌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에르메스의 오렌지 색 종이 상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알려져 있죠. 짐잘 싸는 하인이었죠. 나폴레옹 3세 아내인 외제니 황후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버버리. 버버리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우리 트렌치코트 버버리라 그러잖아요. 개버딘이라고 해서 방수가 잘 되는 천을 만들었고, 이분들이 그래서 전쟁 중에 전쟁 옷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 전쟁은 참호를 팠다 그래요. 땅을 이렇게 파고 땅 속에서 이렇게 계속 기다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땅 속에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쥐들이 막 다니고 시신이 뒹굴고, 그러니까 이제 방수와 오염에 강한 옷, 그래서 개버딘으로 만들었고, 트렌치 코트예요. 코트인데 트렌치, 참호에서 입는 코트라고 해서 트렌치 코트. 그래서 이렇게 휘장이나 고리들이 많은데, 그게 수류탄, 총알 같은 거를 메거나 견장을 메기 위한 거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남자들이 이걸 입고 왔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트렌치 코트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버버리 체크 야구모자 같은 거 이렇게 약간 문제아들이 많이 써서 이미지가 좀안 좋아졌다 그러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막장으로 느꼈던 게 구찌 집안입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그죠? 좀 그렇고요. 싸움도 많았고. 그 다음에 페라가모라던가, 그 다음에 샤넬, 발렌시아가, 그 다음에 뭐 입생로랑
프라다. 프라다는 소녀 미우치아라고 하죠. 이분 책도 나와 있어요. 위인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방수천으로 이제 가방을 만들었죠. 왜 나일론천 같은 프라다 가방 있죠.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 아시죠? 거기에 미우마우 라인이 뭐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메리퀸트라든가 랄프로렌. 랄프로렌이 위대한 개츠비 쪽을. 그 다음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교사 출신이었던 분, 뭐 켈빈 클라인, 폴 스미스, 베르사체, 그 다음에 고티에, 돌체 가바니, 뭐 우리가 웬만하면 들어는 봤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은 옷들에 대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아이콘의 탄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그러니까 패션 쪽에서 뮤즈로 삼았던 분들, 켈리백의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 그림도 예쁘고요. 좋아요. 저는 두 권 다 재밌게 읽었고, 소장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건축에 대해서 거의 모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알고 싶어진 거예요. 기껏 알고 있는 사람, 기껏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안토니 가우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수근 맞나요? 박수근, 이수근, 김수근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맨날 헷갈리는데, 아, 건축가가 김수근이고, 예, 맞아요. 김수근이죠. 우리나라 정동성당 맞나요? 뭐 그런 쪽, 국교회사당, 그리고 뭐 부여박물관, 세운상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던 분이죠. 정동성당은 다른 분인가? 네, 뭐 이런 경동교회 참. 네, 그래서 건축의 탄생 같은 책은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망손이라서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하지만 따라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건축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갈수록 점점 집중도도 떨어지고 더 그림이 망해가고 있죠. 그래서 건축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름은 들었지만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의문이 생길 때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고, 만화로 되어 있지만 지식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얕고 기본 베이직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깊은 건 건축학과 분들이나 뭐 그쪽 분들, 혹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은 책을 읽으면 되고, 저는 딱 누군가 얘기했을 때 최소한 좀 부끄럽지 않을 정도? 그래서 가우디는 너무 유명하니까 구엘공전이나 구엘성당, 카사밀라. 카사가 집이란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카사밀라 하면 밀라의 집, 카사 바토요 하면 바토요의 집,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미스 반데어로에 들었을 때 왜 미스지? 뭐 이런데, 남자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이 단순한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을 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프레벨 블록을 갖고 놀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요. 이분 유명한 게 그거지 않나요? 이렇게 아시아 문화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일본에 이제 갔다가 데이코쿠 호텔을 지었는데, 관동 대지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오쿠라 키아치로라는 일본의 대부호집에 갔다가 경복궁의 세자동궁인 자선당을 그대로 뜯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온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식 온돌이죠.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도는 그런 온돌을 창안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포 위에 집을 지은 낙수자. 우리나라로 치면 말도 안 되죠. 풍수지리에 따르면 수맥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집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르꾸르비제라고 하죠. 이분 유명한 그림 교과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빌라사보이라고 해서 이제 집을 지었는데, 필로티라고 하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분이 처음 하셨다고 하는데, 필로티 기둥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얘기가 나오는 분이 제가 아는 뭐 발터 그로피우스라는 바우하우스 이쪽 집, 그 다음에 루이스 칸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밍페이라고 하죠. 이분 중국과 미국 계열인데, 미국 최초로 노출 콘크리트 집을 지었고요. 왜 우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피라미드 거꾸로 이렇게 된 유리 피라미드 있죠. 그랑 루브르라고 해서 이거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김수근, 우리가 잘 아는 뭐 경동교회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렌치 오델이라고 해서 게리 하우스 나오고요. 댄싱 빌딩이라고 이렇게 휘어진 춤추는 집 같은 것. 그 다음에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지으신 분이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너무나도 잘 많이 들은 안도 다다오죠. 일본의 복싱 선수였다가 뭐 했다는 노출 콘크리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이분이 르코르비지의 건축 도면을 베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물의 교회, 바람의 교회 이런 걸로 유명하시죠. 빛의 교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하 하디드, 가장 최근에 들었던 분인데 잘 몰랐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 저만 몰랐나요? 뭐 그걸 하셨던 분이고, 램코라스라고 하는 분은 서울대 미술관하고 삼성 어린이 교육문화센터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았던 게, 저는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스케치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내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 한 권이면 제가 뭐 건축학도가 아닌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로코 집합주택이라고 해서 요거는 TV에서 되게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집들이라고 하나요? 안도 다다오에서 있고요. 렌코라스 그림 같은 경우도 건물들에 대해서 스케치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부 그림이나 실사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그 건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책을 많이 빌려보기도 하고 사기도 했는데 성공을 잘 못했어요.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요. 처음 듣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림이 부족한 건 머리로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그림책이 아닐까 싶어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기본 지식. 그래서 요새 책들, 제가 이런 책들도 꽤 많이 샀고 실패도 했고요. 빌려보기도 많이 빌려봤는데 요 책들은 제가 굉장히 성공한 책으로 꼽는 책들입니다. 패션과 건축에 대해서 아주 얕고, 그렇지만 어디 가서 말을 실수는 최소한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그리고 난 저 건물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 그렇다면 요 책들로 먼저 기본기를 쌓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콘의 탄생은요, 옛날 유명한 배우나 모델들을 볼 수 있어서 특히 좋았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오드리 헵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드리 헵번의 특징을 너무 귀엽고 소녀소녀하게 잘 그려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그럼 안녕.